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47회 쇼핑 라이브 진행할 저는 엘소맨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해가 안 드는 쪽은 되게 많이 얼었더라고요. 항상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엘소맨에서 준비한 상품은 커피잔, 다양한 커피잔, 그리고 머그잔 특집으로 오늘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알림받기 쿠폰 설정하셔가지고, 할인도 받으시면서 엘솜에서 어떤 다양한 상품을 방송을 하는지 항상 이렇게 알림을 보내드리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라이브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제품 문의, 뭐, 다양한 문의 채팅 중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12월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는 거왜 이렇게 싫을까요?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먼저 커피잔 소개를 해드릴 텐데, 트위그 뉴욕 제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되게 진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만족해주시고, 엄지척척해주시는 트위그 뉴욕의 블루버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란 새를 의미하는 블루버드입니다. 색깔이 진짜 일단 너무너무 예쁘죠? 디자인, 이런 핸드 드로잉의 느낌까지 정말 하나하나, 한땀한 땀. 몰리 해치라는 미국 뉴욕의 아티스트 겸 도예가가 직접 디자인한 트위그 뉴욕의 블루버드입니다. 커피잔. 지금 지름이 8cm 정도고 높이가 거의 5cm 정도. 딱 정말 220ml 용량. 커피 한잔딱 드시기에 좋은 용량입니다. 디자인부터 섬세하게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부분까지도 진짜 트위그 뉴욕인 하나하나 너무너무 신경을 썼어요. 몰리에치 트위그 뉴욕이라고 해서 밑에 정말 핸드 드로잉의 느낌이 정말 확 살아나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선 하나하나에 다 엠보 효과를 넣어놨어요. 볼록볼록 엠보싱 그런 느낌 알죠? 손으로 만졌을 때 진짜 요 도드라지는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220ml 용량 커피잔이고, 이것도 쏘서입니다. 15cm 정도 쏘서에다가 이렇게만 놓고 보셔도 아마 확 눈에 티실 거예요. 이 새가 상징하는 게 약간 평화 그리고 도약 이런 이미지에다가 블루가 가지고 있는 고요함,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 커피잔 하나에도 디자이너의 감성이 진짜 충분히 느껴지는, 볼 때마다 정말 예쁜 오묘한 블루 색상입니다. 쏘서까지도 이렇게. 쏘서 진짜 예쁘죠. 뒷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소재 자체가 일반 도자기가 아닌 본차이나 소재입니다. 본차이나는 동물의 뼈 가루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넣었는데 거기 40% 이상인 정말 고밀도의 뼈가루가 들어간 그 소재를 만든 게 본차이나인데요. 이 본차이나의 특징은 맑고 투명하다. 이렇게 빛을 비춰 보면은 안쪽까지 투명하게 비추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상세 페이지에 핸드폰 후레쉬로 이렇게 비쳤을 때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본차이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죠. 그리고 일반 도자기가 1000도에서 이제 구워진다면 본차이나는 1200도 이상에서 고온을 견디는 내구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몰리에치 디자이너의 감성이 이렇게 온통 커피잔과 쏘서에 느껴지는 블루버드 커피잔, 굉장히 인기 많은 아이입니다. 저희 엘솜에서도 선물용으로 아니면은 소장용으로 되게 진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블루버드 커피잔 220ml 용량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포개미나. 보라색 제비꽃 그리고 노란색 라인, 그꽃 사이에 노란 수술이라고 하나요? 포인트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다 다채로우면서 예쁘네요. 쏘서 중간에 이렇게 포개미나, 나를 잊지 말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정말 그득하게 담은 쏘서. 뒷부분도 이렇게 진짜 깔끔하고 예쁘죠. 몰리에치 트위그 뉴욕이라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포개미나.
그냥 보라색 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20ml 용량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잎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볼록볼록 엠보 효과가 정말 특징적이에요. 커피를 한 잔 드시더라도 이렇게 손에 닿는 감촉이 굉장히 되게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또 재밌기도 하고 되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너무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소서가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서 이 소서는 솔직히 그 빵 같은 거 디저트류 하나만 살짝 올려놔도 되게 포인트 되는 포개미낫 커피잔 커피컵 앤 소서입니다. 220ml 용량 커피잔 진짜 인기 많아요. 커피잔은 두 조 그러니까 두 피스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정품 박스에 담겨져서 보내드립니다. 정품 박스 트위그 뉴욕 정품 박스 그레이 색상으로 되게 고급지게 진짜 선물용으로 인기 그만인데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2조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트위그 뉴욕 작가 설명 그리고 본차이나 관리법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서도 들어가 있고 소서 두 개, 커피잔 두 개 해가지고 정품 박스에 이렇게 깔끔하게 담겨져서가 아니까 선물용 연말 선물용으로 진짜 강추드리는 커피잔 세트 정품 박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데이지 체인입니다. 데이지 체인 노란 데이지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정말 예쁘죠? 요 노란색이 또 한 톤의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느낌부터 엠보 효과 올록볼록 꽃잎 하나하나에 모두 엠보 효과를 이렇게 줬어요. 손으로만 이렇게 만지고 있어 장갑을 꼈는데도 이 엠보 효과가 느껴질 정도로 되게 포인트 220ml 용량 본차이나 소재 깨끗한 커피잔입니다. 정말 호불호가 거의 없는 느낌의 그 디자이너 자체가 되게 감각적이고 아티스트 그런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몰리에치 이렇게 밑에 부분도 데이지 꽃으로 이렇게 그리고 검은 블랙 라인도 손으로 그려놓은 듯한 정말 깔끔하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정말 또 빈틈 없이 이런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착 노란색으로 데이지 체인이라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안쪽에 본차이나 그 특유의 맑고 깨끗한 느낌. 그리고 소서도 이 데이지 체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데이지 꽃이 이파리가 체인처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인류의 모든 세심한 부분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해석을 해보는데요. 뒷부분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진짜 커피잔 너무너무 인기 많아요. 선물용으로 진짜 그만이거든요. 데이지 체인입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요 소서의 꽃부분도 볼록볼록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긴 했지만 이 연말에 되게 어울리는 Always 마리라는 커피잔입니다. 마리 색상이 진짜 일단 너무너무 진짜 좀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요? 핑크랑 그린이랑 약간 조금 붉은 계열이랑 이렇게 정말 예쁘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패턴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어디에서 못 보셨을 패턴이에요.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포인트로 싹 깔끔하게 뒷부분도 이렇게 몰리에치 디자이너만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하단 부분이 진짜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소서랑 같이 놓고 보시면 이게 진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저희 티타임을 정말 빛내줄 아이템이 아닌가. 지금 시즌에 또 되게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뒷부분도 깔끔하게 요 무심하게 그려놓은 요런 원 하나하나까지 진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본차이나에서 오는 그 고급스러움이 있거든요. 도자기하고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의 본차이나 커피잔입니다. Always 마리. 아 진짜 마리. 저는 한눈에 뿅 반했던 아이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트위그 뉴욕 커피잔은 네 가지입니다. 블루버드, 데이지 체인, 포개미낫, 그리고 Always 마리 시리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는 약간 조금 모던한 디자인의 일본 브랜드죠. 카네수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카네수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조금 이제 카페나 요런 레스토랑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라인인데
진짜 요 180mm 정도의 정말 아담한 사이즈의 인디고 보덕 하늘 수지입니다. 라인이 진짜 조금 진한 블루로 이렇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꽁꽁꽁꽁 뭐가 딱 있는 요런 느낌으로 안쪽까지 깔끔하게 라인도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요. 스테커블 형식이고 용량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믹스 커피 한 잔을 드시더라도 약간 조금 느낌 있게, 아니면은 에스프레소에다가 정말 조금 우유 거품 넣어서 이렇게 드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쏘서도 진짜 예쁘죠. 그 카네수즈도 역사가 되게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1923년도에 시작이 된 브랜드고, 뭐 호텔이든 레스토랑이든 다양한 곳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말 오래된 브랜드이고 믿을만한, 디자인 자체가 되게 모던 심플 그 자체예요. 이 이제 커피잔도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느낌이 되게 다르죠. 네, 너무 예뻐요. 조금 용량 작아서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정말 갖고 계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인디고 보더입니다. 죄송해요.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와, 튼튼하네요, 진짜. 그리고 카네수즈 아메보더입니다. 아메보더. 정말 요 따뜻한 계절에 마시멜로 한 두세 개 얹은 핫초코가 생각나는 아메리카노 사이즈 265ml. 사이즈 되게 큰 사이즈거든요. 요렇게 진한 브라운 색상으로 유약의 흐름이 조금 자유로워서 얼룩덜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요게 특징입니다. 요게 아메보더라고 해서 뒷부분 카네수즈 요렇게 정품으로 메이드 인 저펜. 깔끔하죠. 진짜 뭐 쌍화차 한 잔이 정말 따뜻하게 담겨져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진짜 아메리카노 드실 때 되게 좋아요. 용량이 265ml이거든요. 제일 큰 사이즈. 카네수즈 중에서도 이 아메리카노 사이즈 265가 제일 큰 사이즈인데 지금 보시면 되게 사이즈도 일단 너무너무 좋고 쏘서도 안쪽까지 이렇게 깊이감 있는 이런 쏘서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 있게 그리고 따뜻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카네수즈 아메보더입니다. 265ml. 예뻐요. 진짜 예뻐요. 커피. 저는 이런 커피잔 선물 받으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연말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긴 했지만 새해 기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지인분한테 선물하실 일이 있으면 커피잔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받는 분이 아마 더 행복하실, 아니 드리는 분까지도 행복하실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코요 스테커볼 잔입니다. 목소리가 정말 웃기죠.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코요 제품도 카네수즈와 마찬가지로 되게 역사가 오래된 일본 브랜드거든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층부터 되게 일본에 연세 드신 분들도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신 이 코요 제품은 이렇게 약간 현대적인 느낌, 크림 아이보리에 블루, 진한 블루 톤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코요 컨트리사이드 라인입니다. 이게 지금 185ml 정도, 용량은 조금 작지만 쌓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인테리어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손잡이 부분도 되게 툭툭툭 떨어져 있지만 엄청 편해요. 무겁거나 불편하거나 막 쏘서 손가락 안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손가락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도 되게 편안하게, 그리고 밑에 부분까지도 이렇게 스테커블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디자인, 밑에 부분 컨트리 사이드 마크까지 코요 제품입니다. 메이드 인 저펜. 진짜 심플한데 하나하나 라인이 되게 정갈하게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잔입니다. 이 아메리카노 막 큰 사이즈로 꼭 드셔야, 저도 그렇게 먹는 사람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잔 딱 드시기에 너무 좋아요.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정말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네, 쏘서입니다. 쏘서. 그냥 그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 완전 노란빛이 아니고 고급스러운 크림 화이트 바탕에 블루가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 있어요. 뒷부분도 깔끔하게 컨트리사이드 마크까지, 코요의 그 정품 마크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 잔도
이렇게 쌓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같은 스테커블은 아니지만 라떼 잔으로 컨트리사이드 위로 살짝 퍼져 있는 이 모양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운 손잡이도 여성스럽게 살짝 두껍지만 되게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편안하게 라떼 한잔 즐길 수 있는 이것도 코요 컨트리사이드 라인입니다. 블루 밴드 그리고 이 라인까지 되게 섬세하게 예뻐요. 진짜 예뻐요. 소서는 아까 그 스테커블이랑 동일하게 자 이렇게 두꺼운 라인, 이 얇은 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라떼차 정말 풍성한 우유 거품이 잔뜩 들어있는 라떼 한 잔이 그리운 계절이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깔끔해요. 진짜 깔끔합니다. 라떼 한 잔. 그 다음이 뉴 컨트리사이드입니다. 코요에서 이제 나온 라인 중에 뉴 컨트리사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엠보 스타일로 갈색 카라멜 톤으로 진짜 예쁜 잔이거든요. 뉴 컨트리사이드 이런 식으로 지금 무광과 유광의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예쁩니다. 되게 예뻐요. 이 소서는 15cm 정도 되는 소서에다가 지금 이 옆부분은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거나 요럴 염려 없이 깨끗하게 이용 가능하시고 뒷부분 컨트리사이드 정품 마크까지 이렇게 코요 저펜이라고 마크도 진짜 예쁘게 이렇게 그리고 깔끔하죠. 약간 유약이 조금 자유로워요. 유약의 흐름이 조금 자유로운 게 이 코요나 카네수즈의 매력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도 약간 진짜 자유로운 유약 흐름 밑에 부분도 네, 무광으로 깨끗하게 요건 200ml 용량입니다. 용량이 크지는 않지만 진짜 예뻐요. 컬러 한번 봐주세요. 밑에 컨트리사이드 코요 저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같은 디자인으로 레이크 블루가 있습니다. 레이크 블루 아 진짜 이렇게 소석하지 요렇게 옆부분 무광과 유광의 조화로움 그리고 유약을 또 조금 이렇게 진하게 포인트로 주는 부분까지도 진짜 너무너무 예쁜 컬러의 코요 컨트리사이드 커피잔입니다. 소서도 진짜 예뻐요. 디저트 같은 거 하나 담기에도 되게 예쁜 사이즈. 거기에다가 커피잔을 이렇게 200ml 용량으로 깔끔하게 커피잔 하단에도 이렇게 무광으로 포인트를 좀 컨트리사이드 아 진짜 예뻐. 컬러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진한 블루톤이 너무 예뻐요. 정말 조금 디자인이 되게 빈티지한 듯 하면서도 되게 예쁘네요. 손잡이 부분. 그리고 커피잔 중에 약간 이런 타입으로 빗살 무늬 타입으로 조금 빅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되게 좋아요. 300ml가 넘는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소서까지도 빗살 무늬로 약간 빈티지하면서 레트로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커피잔입니다. 빗살 무늬 굉장히 독특하죠. 소서도 딱 진짜 약간 빈티지해요. 되게 빈티지한 느낌. 뒷부분도 이렇게. 이런 아이는 지금 커피잔도 너무 좋지만 라떼잔으로 활용하시기에는 너무너무 더없이 좋은 위에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타입에다가 용량도 되게 좋아요. 무슨 거의 밥공기 수준의 용량입니다. 되게 크죠? 네. 스프볼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접시로 활용하시기도 좋고 가격도 일단 너무너무 착해서 아마 더 매력적인 빈티지 커피잔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머그잔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코요 제품이고 일본 브랜드입니다. 오크 시리즈 중에 커피잔 되게 독특하죠. 이게 지금 도자기인데 겉에 부분 이렇게 보시면 메탈 느낌 약간 철 느낌 나는 되게 독특해요.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아 이거 도자기구나 하실 수 있는데 앞부분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철 느낌 메탈 느낌으로 빗살 무늬 되게 정교하게 깔끔하게 넣어놨어요. 커피잔은 또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진짜 너무너무 얇은데도 힘있게 다 포인트를 주고 있는 근데 가벼워요. 무겁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지금 두루두루 이용하실 수 있는 안쪽에 유광 처리로 깔끔하게 코요 제품으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 깔끔하죠. 200ml 용량입니다. 용량이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커피잔은 조금 화려한 것도 때로는 끌릴 때가 있어요. 물론 막 평범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질리지 않고 오래 쓴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조금 포인트 되는 커피잔으로 즐거운 티타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 진짜 손잡이가 너무너무 예술이네요. 너무 예쁘죠.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커피잔 코요 제품으로 오크라인입니다. 오크라인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그다음 머그잔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트위그 뉴욕 커피잔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요 블루버드 머그 또한 진짜 되게 인기 많은 아까 말씀드린 그 블루버드 주인공이 요 아이입니다. 커피잔이 그대로 쏙 들어가 있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의 디자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새의 도약,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기운들을 지금 머그잔에도 이렇게 같이 담아놨어요. 트위그 뉴욕 몰리 해치 디자이너의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본 차이나 소재의 머그고 기본적으로 350ml 용량입니다. 용량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본 차이나가 가진 그 가벼운 느낌, 이런 느낌이 머그이긴 하지만 되게 편안하게 커피를 드시던 차를 드시던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블루 색상으로 깔끔해요, 진짜. 밑에 부분이 또 포인트죠. 디자이너의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올록볼록 엠보요과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그대로 전달돼. 되게 편안합니다. 350ml 용량이고 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정품 박스가 하나씩 다 있어요. 트위그 뉴욕이 정품 박스가 하나씩 다 있어서 진짜 선물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 아이가 또 새롭게 출시한 블룸 머그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더 강렬한 패턴으로 그리고 맑은 소리 본 차이나에서만 느껴지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고 정말 종소리를 듣는 듯한 맑은 느낌 이게 본 차이나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느껴보시면 블룸 머그하고 일반 기존의 머그하고 이런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디자인이 과감해졌어요. 패턴도 아까 그 커피잔 소서에서 느껴졌던 그 패턴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손잡이 부분 동일하고 밑에 하단 부분도 이렇게 동일하지만 옆에를 조금 더 과감하게 디자인을 조금 더 과감하게 요 패턴을 또 조금 더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고객님도 계시더라고요. 요렇게 2피세트로 또 연말 구성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가격대도 너무 좋고, 요런 식으로 정품 박스가 또 있거든요. 퇴근용 2피셋. 머그 2피로 이렇게 정품 박스로 보내드리니까요. 기존의 머그랑 블룸 머그라고 해서 조금 더 과감해진 디자인으로 그렇게 선택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지금 포개미나 요게 기존의 머그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커피잔이 나를 잊지 말아요가 요렇게 쏙 들어와 있다면 요거는 강렬한 제비꽃이 온통 요렇게 밑에 포개미나 나를 잊지 말아요 요런 스타일로 조금 더 디자인이 과감해진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블룸 머그입니다. 블룸 약간 조금 더 풍성한 그런 느낌으로 이파리 하나하나 엠보 효과 그대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마찬가지로 기존의 머그랑 동일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트위그 뉴욕 머그가 밑에 부분이 진짜 포인트더라고요. 밑에 부분에 항상 이렇게 놔두면 보이진 않지만 잔을 들었을 때 무심히 보이는 이 부분까지도 되게 진짜 디자인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갔어요. 너무 진짜 들고 있으면 세련됐다는 느낌까지 되게 예쁩니다. 포개미나 기존의 머그, 블룸 머그 선택 가능하시고 그다음 데이지 체인이죠. 데이지 노란 데이지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요 기존의 데이지 체인 그 커피잔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요거는 과감하게 데이지 꽃이 온통 피어있는 요런 느낌으로 데이지 체인입니다. 밑에 하단은 동일하게 이렇게 데이지 꽃으로 포인트를 줬고 요렇게 2피 선물 세트 정말 인기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머그 갖고 계셨던 분들도 물론 요거 단품으로 하나 구매 가능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실 때도 이렇게 진짜 되게 예쁘죠. 베이지 체인 350ml 용량에다가 본 차이나 소재입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데이지, 제이,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엠보요과 볼록볼록한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 배첼러 버튼입니다. 배첼러 버튼. 수레국이라고 해서 근데 국화의 일종인데요. 이 파란색 국화 그리고 초록색 이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 계열로 라인을 한번 탁 주면서 되게 독특한 컬러. 배첼러 버튼이 요새 또 되게 인기가 많네요. 하단 부분 동일하지만 위에 부분 조금 더 과감하게 꽃잎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섬세하게 표현을 해냈어요. 기존의 배첼러 버튼도 인기가 많지만 이렇게 세트로도 굉장히 구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섬세한 라인 하나하나도 진짜 감탄할 만한 디자인이죠. 350ml 용량, 손가락 3개나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손잡이부터 가벼운 내구성. 내구성은 되게 좋지만 무게감이 무겁지 않아서 편안하게 데일리로도 이용 가능하시고 티타임 즐기실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로사 로고사입니다. 로사 로고사. 로고사라는 장미거든요. 장미가 여기 온통 피어있죠. 기존의 로사 로고사는 조금 요런 로고사 장미가 조금 소심하게 들어가 있다면 아우 넉넉하게 아주 풍부하게 요런 라인 하나하나 자체도 진짜 다 깔끔하게 신경을 써.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루고사 장미에다가 이파리 색상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한 이유는 그 루고사 장미를 보고 있는데 저녁 노을이 탁 지는 거예요. 그거를 영감을 받아서 이제 몰리 해치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부분인데요. 컬러감이 일단 진짜 미쳤습니다. 핑크와 약간 벽돌색 느낌의 갈색 가까운 레드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로사 루고사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 라인이 여기 또 올웨이즈 시리즈입니다. 마찬가지로 몰리에치 디자인인데 손잡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손잡이가 넉넉해요. 진짜 엄청 커요. 손가락 4개까지도 들어갈 정도로 손잡이가 진짜 너무너무 예쁜 올웨이즈 마리 시리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커피잔이랑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용 가능하시고 350ml 용량 용량도 너무 좋고 가볍고 튼튼한 본 차이나 소재지 않습니까? 올웨이즈 마리. 또 이런 아이들은 정품 박스가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선물하실 때도 너무너무 좋죠. 이게 올웨이즈 마리 커피잔, 머그잔입니다. 그 다음이 올웨이즈 다프네. 아 진짜 꽃잎 꽃 하나 포인트로 이렇게 줬을 뿐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과감하죠. 패턴이. 색깔도 진짜 오묘하네. 보라색도 아닌데 청색도 아니고 약간 물 빠진 듯한 연보라도 아니고 와 정말 컬러감 미쳤습니다. 뒷부분은 밑에 부분은 또 이렇게 심플하게 위에가 조금 과감하니까 밑에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몰리에치 트위그 뉴욕 본 차이나 소재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올웨이즈 다프네입니다. 그 다음이 올웨이즈 소피. 아 진짜 이게 또 블루블루 느낌을 그냥 극대화 해놨어요. 패턴도 패턴인데 뭐 이런 무늬, 문양 하나하나 다 손으로 느껴지는 엠보 느낌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손잡이도 정말 손가락 4개까지도 들어갈 만큼 넉넉한 사이즈. 밑에 부분 올리에치 트위그 뉴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진짜 예쁘네요. 올웨이즈 소피. 이렇게 해서 트위그 뉴욕 머그 착 소개를 해드렸어요. 일단 1피, 한 피스는 다 정품 박스 두 피스짜리도 이렇게 정품 박스에다가 넣어서 포장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분에게 선물하실 계획이 있다 하시면 이만한 게 없어요. 진짜로 정품 박스도 되게 고급스럽고 제품 자체가 워낙 고급스러워서 받으시는 분이 아마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 다음이 제가 아까 살짝 방송 중에 떨어뜨렸던 투톱 머그입니다. 지금 저희 상품으로 올려놓은 게 지금 되게 요즘 시즌에 되게 어울리는 범랑 느낌이기도 하지만 도자기입니다. 컬러가 지금 그린에다가 입 닿는 부분 손잡이는 또 다른 컬러로 매치를 했어요. 되게 재밌죠? 컬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투톱 머그 튼튼한 방금 제가 여기 떨어뜨렸는데도 깨지지 않는 투톱 머그 이렇게 깔끔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350ml 용량입니다. 용량도 일단 너무너무 좋고 이런 아이들이 다 이렇게 패키지가 예쁘게 박스 패키지도 예쁘게 하나씩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또 특징이 하나가
부직포, 그런 부직포 티코스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위에 올려놓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쓰시기에도 좋고, 코스터예요, 코스터. 밑에 이렇게 받쳐서 쓰시기에도 좋아요. 이게 진짜 깨알? 깨알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편하고 가볍고 딱 이렇게 뜨거운 음료든 차가운 음료든 딱 얹어놓고 쓰시기에 딱 좋은 투톱 머그. 정말 깔끔해요. 도톰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커피를 드시는 동안 따뜻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렇게 블루입니다. 예쁘죠. 블루와 주황의 조화. 손잡이와 입 닿는 부분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포인트. 거기에다가 이건 코스터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박스 패키지도 일단 너무 예뻐서 선물용으로 선택하시는 고객님도 많으십니다. 카페에서도 또 그렇게 주문을 해주고 계시는 투톱 머그 블루 색상이고, 요 아이가 제가 아까 떨어뜨렸던 옐로우입니다. 멀쩡하네요, 진짜. 네, 옐로우. 그린과 옐로우의 조화가 되게 네, 산뜻하죠. 범랑 느낌도 나면서 도톰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도자기 머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즌에 되게 인기 있는 매드 색상 이렇게. 손잡이 부분, 입 닿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안쪽까지 깔끔하게 진짜 예뻐요. 패키지조차도 이렇게 예뻐요. 붉은색 거기에다 코스터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딱 따뜻한 음료 드실 때 딱 얹어놓고 컵 얹어놓으시면 그냥 식탁도 보호하면서 되게 좋거든요. 투톱 머그 선물하시기에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커피잔하고 머그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연말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선물 포장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선물 포장 귀한 분에게 드리는 만큼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하실 계획이 있다면은 커피잔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머그도 진짜 사무실에서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런 아이들도 지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량 아주 아주 좋은 투톱 머그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주문을 주시면 최대한 꼼꼼하게 검수해서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주문 주셔도 되시고, 다른 뭐 궁금한 거 있으시잖아요. 라이브 다시 보기로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에 엘솜, 인스타 DM, 문자, 전화 어떤 채널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 이번 주만 지나면 2024년입니다. 진짜 너무 세월이 빨라서 저는 이 가는 시간은 뭐 붙들고 싶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특히나 지금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해서 감기 환자 되게 많다고 합니다. 감기 늘 조심하시고 오늘도 화요일 신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방송 시청 목소리가 일단 너무너무 듣기 불편하셨을 텐데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또 내일 좋은 상품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엘솜의 김실장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